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꼬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만 과자를 체험해 볼 거예요. 예. Taiwanese snacks challenge and review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experience 체험에 가깝죠. 이건 이 많은 과자들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제가 대만의 친구들한테 받았어요. 그 대만의 신베이시에 있는 루저우 제이씨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 동작 제이씨와 자매 관계에 있어요. 자매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9월 달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우리 대만의 회원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예.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짜잔! 어우, 머그컵이 정말 멋지죠? 갑자기. 이 머그컵은 대만의 우리 회원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는 제 이름이 적혀있어요. 정말 멋진 컵이에요. 바로 타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 과자를 먹기 전에 대만의 유명한 밀크티를 먹어볼까요? 3분 15초라는 차인데 이 밀크티부터 하나 타려고요. 짜잔! 티백이었어요. 가는 줄 알았네. 뜨거운 물을 넣었어요. 이제 저희는 3분 15초를 기다릴 건데요. 그동안에 과자를 맛볼 거예요. 저희가 전병을 한번 맛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한 이쁜 모양이 아니 그럼 부러졌어요. 파도로 있나봐요. 근데 독특한 향신료들이 있어서 색다른 맛이다. 약간 우리 야채 크래커 같은 느낌. 야채 크래커? 이 과자를 먹다 보니까 대만 같은 때가 벌써 생각나네요. 이런 이쁜 선물도 받아왔어요. 대만 단수이. 또 대만에 한번 놀러 가고 싶어졌어. 이번에는 저희가 펑리수 비교 체험을 해볼 거예요. 펑리수? 펑리수가 저희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우선 세 가지를 비교 체험을 해볼 거예요. 치아더 펑리수. 치아더. 하첸 펑리수. 그리고 신종량 펑리수. 이거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집어 먹어야 돼요. 신종량 펑리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파인애플 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빵에서 약간 우유 맛이 나고 그리고 파인애플이 그렇게 달지 않아요. 계란 맛이 많이 나는데 빵에서? 다음에는 화첸 펑리수를 먹어볼 거예요. 저기 인성 너무 한 거 아니야? 자기 혼자서 파인애플 맛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분은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맛있고 그리고 특징이 둘 다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치아더 펑리수를 먹어볼까요? 색깔이 좀 더 밝은 색이에요. 약간 치즈케이크가 지져있어요. 이건 크네. 잼도 많이 들어있고. 이거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 많이 사온대. 이 제품을 많이 사오는 이유는 좀 알겠네요. 근데 제 스타일은 이게 좀 크고 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맛이기도 하고 좀 제품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치아더가 정말 근소한 차이고 셋 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도 치아더에 한 표. 이제 과자를 먹었더니 목이 마르네요. 밀크티를 마실 시간이에요. 밀크티 먹을까요? 맛있겠다. 물이 좀 났나? 이게 티백을 넣어서 그런지 티백 느낌이 많이 강하네? 그렇지 않아요? 과자는 먹기 딱 좋아요. 그리고 또 펑리수 비슷한 게 있는데 각각 다른 한문이 쓰여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펑리수라고 쓰여있어. 여기는 펑리수라고 써있는데 수과수? 규원펑리? 일단 저희가 아직 맛을볼게요. 저희가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규원펑리? 규원펑리 요거를 새로 요거를 하나 먹어볼게요. 배가 그려진 것 같아요. 파인애플 아니에요? 이렇게 검정색 같은 게 들어있어요. 향도 달라. 이건 뭐지? 펑리수처럼 과자 형태는 비슷한데 맛이 달라요. 근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있는 잼이 뭐죠? 다 어려운 한문이야.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문들 읽을 수가 없어. 우리 대만 구독자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선물로 양말인가? 선물도 받았거든요. 인형 아니에요? 인형인가? 인형이구나. 귀여워. 이쁜 인형이네요. 이제 단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조금 짭짤한 게 먹고 싶어요. 쥐포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쥐포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국에도 이런 쥐포가 있거든요. 맞아. 조금 다르네요. 우리가 아는 그런 맛. 한국에서 먹던 거랑 진짜 맛이 비슷해요. 똑같은 거 같은데? 거의 똑같아. 쥐포를 먹다 보니까
술이 생각나. 저희가 이런 선물도 받았어요. 오, 위스키. 위스키? 오, 위스키인데 이렇게 작게 미니어처처럼 된 거. 한번 맛을 볼까? 아니, 근무 중이에요. 안 되지. 아니야, 먹을 거야. 안 되지. 안 돼, 말리지 마. 취한다. 얼굴 이제 빨개진다. 먹지 마요. 여우, 40도. 안 돼요. 좋은데요? 취하려고. 좋군. 저에겐 또 새로운 안주가 또 있어요. 뭐예요? 육포예요. 응, 저 육포 좋아해요. 저 술 먹을 때 안주하라고 주셨어요. 한국에는 육포는 길쭉한데 이 육포는 되게 작아요. 육포에서 향신료 맛이 나. 우리나라에서 먹는 육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이. 한국의 육포에서는 약간 불고기 맛이 나는데. 어, 맞아. 여기 육포에서는 약간 산초가루 맛 비슷한 향이 나. 한국의 육포는 길쭉해서 뜯어먹는 형태며 이건 작아서 한입에 씹히는 맛이 있어요. 또 먹어? 아, 좋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또 선물이 생각나네요. 멋진 펜이에요. 펜 이쁘다. 오, 이건 제가 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선물로 차도 받았거든요. 오, 대만의 유명한 차인가 봐요. 뿅? 이렇게 차를 가져왔는데 이 차가 티백 형태로 된 게 아니고 오리지널 차, 그러니까 그 가루? 어, 그 가루 차잎을 이제 바로 해서 먹는 거라가지고 포장이 되게 커요. 근데 여기서 체험하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걸로 끝! 또 정말 또 다양한 선물들을 받아왔는데 이 선물은 뭘까요? 어? 이게 뭐죠? 뭐지? 칼처럼 생겼어. 그 나의 칼을 받아라! 칭칭칭칭. 그리고 이번에는 과자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게 어떤 과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따오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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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캔디라고 쓰여져 있어요. 캔디? 한국에 유화랑 비슷하게 생겼다. 맞아. 오, 되게 쫄깃쫄깃해. 깨가 잔뜩 뿌려져 있어. 고소하다, 참깨들래? 젤리 맛인데? 젤리 같은데? 한국에서는 보통 바삭바삭하고 아니면 떡이 많은데 이런 젤리 형태에다 깨를 얹은 건 처음 봐.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루자오 제이씨 회원 여러분 외에도 또 우리 삼엽 제이씨, 선사 제이씨의 친구 추핑이가 또 선물들을 준 게 있거든요. 초콜릿 폭리수예요. 초콜릿? 오,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있는 그 포장지 그림처럼 달고 상큼하고 초콜릿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초콜릿 맛과 폭리수 맛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아우, 맛있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케이크를 먹어볼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검색하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누가 케이크? 어? 딱딱해. 원래 저희 사이에 이렇게 딱딱한 게 안 들어있고 생크림 이런 게 들어있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크림이 들어있어서 그냥 딱 하려고 했는데 되게 딱딱해요. 비스킷인데 계란빵 맛이 나네요. 진짜. 처음에 씹기가 어려워서 계란빵 마시고 먹어 내 이가 나가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뒤늦게 계란빵 맛이 확실히 많이 나요. 다음은 저희가 커피 누가 비스킷을 먹어볼까요? 동기 맛인데 이거는? 이건 아까 거랑 완전 맛이 달라. 근데 좀...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 뽑기 있잖아요. 달고나? 달고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면 보통 되게 약 부드럽기 때문에 한입에 그냥 아드득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맛있다. 과자가 개별적으로 맛있는데 계속 과자를 먹으니까 조금 느끼한 맛은 있어요. 아, 이제 반전해. 또? 이제 말릴 수가 없어. 반을 먹었어, 반을. 아니야, 줄까?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다음에는 이걸 먹어볼 건데요. 가을의 달. 네, 와, 이름 완전 이쁜데? 근데 일본어로 쓰여져 있어. 어떤 빵인지 모르겠어요. 계란빵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에 촉촉한 게 들어있는데 뭘까요? 파인애플로 예상해봅시다. 또? 아닌가? 왠지 경주 황남빵 먹는 것 같아. 반팥빵 생각났어요. 빵이 약간 부드러워서.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부드러워졌어. 저희가 이번에 맛볼 쿠키는 이거예요. 이거는 달의... 몰라. 저 일본어 할 줄 몰라요. 아리가또! 와타시와 강고쿠진데스! 오라! 우루사이! 찹쌀떡처럼 생겼다. 이거는 그냥 1인당 하나씩 먹자. 참깨만 넣는데요? 참깨인가 보다.
약간 검은깨 뭐 이런 건가? 검은깨. 고소하다. 아 이거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이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라면들을 받아왔는데 이런 라면도 있고요. 이런 라면도 있고 이런 라면도 있어요. 오 이런 세 가지 라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배가 불러서 이 라면들은 나중에 한번 따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먹고 싶어요. 오 맛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선물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추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건지 대만 구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저희가 대만 과자 체험 그리고 챌린지와 리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선물들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대만의 올해 2017년도 루저우 제시 회장인 홍카이린 회장님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식기 세트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선물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 동작 제시와 또 대만 루저우 제시가 앞으로도 형제의 우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다 같이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많은 선물들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의 구독자 여러분께 대만의 과자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맛있었어요. 선물이 또 하나 남아졌어요. 텀블러. 이런 예쁜 텀블러도 저희가 선물을 받았어요. 루저우 제시의 내년도 회장인 페이첸 회장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대만 과자 체험 여기서 마칠게요. 앞으로도 더 즐거운 소재,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혼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구독. See you again.